안녕하십니까. 흑록비척입니다. 오늘 저 거제도 몽돌 해변에서 아주 그 신사가 앉아 있는 올해 돌에서 수마가 됐는데 인물석이 나오네요. 인물석이 나오는데 크기는 25, 30, 25, 폭은 20, 20. 네, 수마도 전체적으로 몽돌 해변이라서 현재 수마는 절대 있습니다. 절대 있고 이제 석질이 원체 단단하니까 물을 좀 뿌려가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면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같은 이것은 따로 석질이 이중석으로 해갖고 문양이 나온 게 아니고 원석 돌에서 무슨 이유인가 몰라도 충격을 받아 깨져가지고 사람 형성이 됐는데 남자 신사부 같네요. 머리도 깔끔하니 이발을 했고, 조금만 이런 식으로 목도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무늬도 이제 밑에는 무늬도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충 이제 탐색을 해보면은 아주 무늬석들이 이쁜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원석에서 남자. 앞에가 이제 원석에서 아주 정확하니 인물이 남자상 남자 인물이 있은 거 있어서 올려봅니다. 이제 돌 자체가 은퇴 경질이고 수마가 잘된 상태라서 금방 물이 말라버네요. 이런 것은 이제 원석으로 그대로 보기는 요 뒷면인데 뒷면은 전혀 안 나온 상태인데 앞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머리를 단정하니 빗어 올린 또 사람 얼굴 형상이 있고 목도 정확히 있고. 머리를 길게 떨고 그러면은 여자인데 여기서 머리를 단정은 했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저 앞에는 이제 형체가 없지만은 남자가 이제 앞에 이쪽을 주시하고 있고 이 경석은 물을 잘안 먹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이제 물때 베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용유나 올리브유 그걸 매일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석질도 좋고 돌도 단단하고 그러니까 수반이나 그런 걸로 수반이나 수반은 아니었고 자대 올려서 아침마다 감성을 하면서 스프레이를 해주고 보면은 한순간 물이 마를 때 한순간에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석에서 깨져갖고 지금 문양이 나왔네요. 뒤쪽에는 이제 별로 그런데 깨져갖고 경계선이 수마가 된 상태라서 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깨진 건 아니고 이쪽은 정확한 목도 나오고 제대로 나오네. 이쪽으로 봐서는 가슴이 나온 것 같이 여자로 여자지만은 머리 스타일 봐서는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마가트 돼가지고 제대로 됐구만 이곳은 수마가트 제대로 됐어.